2020년 6월에 출시한 굿모닝월드 락토바실러스 프로바이오틱스 17 제품에 대해서 오늘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2천억 균수를 투입해서 살아있는 30억 균을 보장하는 매우 훌륭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구성은 2g 30% 되어져 있고요. 오늘 리치스타 그룹의 양주영 송정희 사장님 모시고 이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프로바이오틱스 17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인 만큼 기능성이 있을 텐데요. 어떤 기능이 있는지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제품은요, 유산균을 증식시키고 몸에 해로운 유해균을 억제를 시켜서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면역 기능과 세포 분열에 큰 도움을 주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17에서 17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17,000원? 가격이나 뭐 다른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네. 여기서 17은 17종의 혼합 유산균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유산균이 중요한 이유는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장 속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네. 장 건강이 좋다는 건 면역력이 높다는 뜻과 같습니다. 자, 현재 두 분 다 드시고 계시죠? 네. 네, 저도 열심히 먹고 있는데 네. 어떠세요? 맛이나 향이 좀 어때요? 맛은 일단 요구르트 맛이 살짝 나면서 그쵸?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게 새콤달콤한 맛도 있고 특히나 주변에서 드셨던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건 정말 잘 녹는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네, 맞아요. 네. 네, 저도 지금 먹고 있는데 일단 향이 맡아지잖아요. 근데 너무 상큼해서 좋았고 기존 제품도 너무 좋았지만 이번 제품은 정말 좀 새콤한 맛 때문에 오히려 먹으면서 계속 이렇게 땡기는 맛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래서 맛도 너무 좋고 향도 너무 좋아요. 맛만 따졌을 때 한 포가 조금 아쉽죠? 정말 정말 계속 먹고 싶어요. 네. 자, 주로 언제 드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공복에 먹는 편이고요. 네, 일어나서 이제 따뜻한 물 500ml 정도 일단 마시고 그 다음에 먹습니다. 저는 저녁에 먹은 게 조금 확실히 아침에 효과가 있다는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녁에는 꼭 빠지지 않고 저는 먹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침에 공복에 네네. 유산균을 한 번 먹고 그리고 네. 찬물을 조금 먹는 편입니다. 자, 혼자만 드시진 않죠? 그럼 네. 가족이 다 같이? 네, 네, 먹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효과를 보신 분이 있을까요? 저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가족들도 보고 있고 저희 막내 같은 경우가 8살인데 네. 요새 아이들 특징인 것 같아요. 입도 짧고 편식도 심하다 보니까 변비가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먹이기를 시작했는데 한 3일 정도 되니까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하면서 이제 변을 보고 나오는데 전에는 굉장히 막 힘들어했어요. 네. 일명 토끼똥이라고 하죠, 아이들. 네. 변비 있는 아이들. 그렇게 좀 짧게 싸고 나와서 항상 나오고 난 뒤에도 엄마 배가 아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제품을 먹고 난 다음에는 예, 변도 잘 보고요. 네, 이제 아이들 외, 신생아 아이들 외 황금변을 보면 정말 장이 너 튼튼하구나 이런 네네.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런 황금변도 보고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원래 장이 좀 안 좋은 편인데 이 제품 먹고 나서 예, 그렇게 황금변을 보는 네, 효과를 봤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유산균을 계속 꾸준히 먹고 있는 이유가 식사를 하고 나면 좀 가스가 차고 좀 더부룩한 예.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유산균을 먹고 나서 그런 게 이제 조금씩 조금씩 사라지고 있고 그리고 주변에서는 이제 드셨던 분들이 변비가 많이 해결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똥디션이라고 하죠. 똥의 컨디션. 네, 똥의 컨디션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변이 형태 없이 그냥 그 보신다던 분이 예. 유산균을 드시고 이제 변이 모양이 잡혀서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네. 이걸 맞아요.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 같은데 확실히 네. 화장실에 앉아 있는 시간이 그쵸, 확실히 네. 줄어들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제 고객분 중에 한 분은 같은 의견인데 거기에 이제 볼일을 보고 난 뒤에 뒤처리를 했을 네. 때 굉장히 깔끔하다고 그 그렇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묻어나는 게 별로 없어서 내가 정말 변을 본 게 맞는지 처음에 헷갈리셨다고 그 정도로 좋은 제품. 화장실 가면서 줄일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주변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죠? 네, 많이 좋아하시고요.
이게 이제 제품이 출시되고 나서 이제 드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 같은 경우 이제 매주 3학회 활동을 하세요. 그래서 가실 때마다 요거를 챙겨서 가시는데 옆에 계신 친구분이 그거 뭐야?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그래서 아, 나 이거 유산균 챙겨 먹고 있는데 이거 먹은 다음부터 화장실도 너무 편하고 가스도 덜 차고 변비도 없어졌다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친구분께서 두 개 그럼 나도 먹고 싶다 하셔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두 개를 또 주문하신 경우도 있고요. 드시면서 효과 보신 분들이 많이 입소문을 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게 좀 다른 제품하고 달리 단기간에 효과를 바로 볼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면 바로 효과가 나오니까요. 자, 원활한 배변 활동과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원하신다면 굿모닝 락토바실러스 프로바이오틱스 17 꼭 드셔보시길 강력하게 권합니다.